세 가지 방법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B. B. 뭐 저희 꿀벌들 B. 아. 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네. 뇌생나라 감옥에 갇힌 지석이는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암호를 풀어야 한다. 암호는 무엇일까? 암호를 풀어서 이제 물음표 안에 있는 숫자를 맞추면 되는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2시간이다, 이거. 오, 이런 우리 풀도 있지 않았어요? 이런 1, 2, 많이 나오죠. 1, 2, 1, 2, 1, 2 막 이렇게. 되게 그 지뢰찾기 느낌인데? 정답. 정답. 오?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농담하시네. 아, 진짜 정답. 아니 지금 뜬지 지금 뭐 10초도 안 지났어. 아, 귀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귀여워요? 네. 자, 지석 씨 10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 정화 승부욕 봐, 정화 지금 표정 봐 지금. 열 받았어 지금. 어딜 집중해서 봐야 돼? 귀여워. 뭐가 귀여워? 되게 귀엽지 않아요, 문제가?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좀 줘봐요. 힌트 좀 줘봐요. 그러니까 저 개수만 세봐도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숫자의 개수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13개. 알파벳이구나. 알파벳이야? 아... 26개? 알파벳인 걸 알겠지만 모르겠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뭐 어쨌다는 거지, 알파벳? 설마 좀 콩글리시 같은 그런 거야? 네,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뭐야? A, B, C, D, E. 저 3 보고 그냥 알아, 거의 끝. H가 왜 3이야? 아, 유치해. 아, 그만해. 아, 유치해. 아, 그래도 빠르다. 야. 알겠지? 네.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네네. 저는 아,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 생각을 먼저 했어요. 네네. 어떤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량을 길게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네. 네, 저 숫자의 개수들을 네. 세워보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때 윗줄에 13개가 있고 밑줄까지 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6개. A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네. 대문자 A, 소문자 A. 그럼 불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 분량을 좀 줄게요. 네. 그리고 A, E. 이 글자체를 보시면 A, 있죠. B도 세 가지 방법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B. B. 뭐 저희 꿀벌들 B. 아. 네. 와, B.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또 B. 한 글자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3이 나옵니다. 그거는 H가 되겠죠. 네. 에, 이, 치. 그렇기 때문에 저 물음표에 들어갈 글자. 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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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죠. 그래서 W. 정답은 3. 3. 와. 굿! 야, 저걸 알파벳으로 느낀 것도 되게 빠른 거야. 네. 빨랐어, 진짜 빨랐어. 이건 학습의 효과인 것 같아요. 아, 경험이 많았던 거죠? 그런 거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 같이 했는데 전혀 모르겠네. 예. 이건 박경희 센스. 그러게. 3년째 됐는데요.